going. 그러면 효과를 입고 입어요? 아니, 뭘 입고 입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댓글 주고 싶어. 자, 오늘 우리 봐야죠. 오늘요? 오늘은 저희 미의 그 재능을 하는 시간이에요. 커스터마이징. 와, 뭐요? 커스터마이징. 미의 재능이요? 미. 미적지, 미적 감각. 아, 미적 감각을 살려서 네. 커스텀을 한다. 네. 요런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네. 상적인 것도? 그렇게 해서, 물감과 붓과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이용해서, 아니, 앞치마랑 고무장갑은 물감과 묶게 하는 거고요. 그 물감과 붓과 물을 이용해서, 이제 옷과 신발을 꾸미는 거예요. 네. 네. 저의 얼굴을 꾸밀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신체 물감이 아니죠. 그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밤에 아크릴걸요? 아크릴 물감이면 빨면 돼요. 아, 뭐야? 머리 용이 수출한다고요? 응, 얼굴에다가. 아,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럼 아파요. 아크! 오케이. 그리고 주원이 형이 오늘 사실상 에이스거든요. 둘이 다 형도 커스터마이징은 안 해봤죠? 안 해봤죠. 아, 먹는데 집중하시네요. 아, 나 이거? 먹는데 되게 집중하시네요. 저요? 저는 커스텀을 몇 번 해봤지만 저도 약간 취미 취미 치고 너무 잘해요. 까기는 아니에요. 네. 제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서 아무튼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하는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한 90%는 주원이 형이 할 거고요. 전 거의 그래서 준비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시켜 볼까요? 그래요. 한번 붓을 한번 지워 봐주세요. 나 귀에 하나 꽂아야 돼. 패션? 네. 이슬로또 이거 꽂아줘야 느낌이 난다고. 미비 오빠 그러세요? 안 꽂아줘요. 근데요? 아니 뭐 이제 놔둡시다. 그리고 자, 팔레트. 자, 여기 세필 3개 하나씩 들고 가시고요. 자, 큰 붓. 전 큰 붓을 안 사용하니까. 난 큰 붓을 내요. 큰 붓, 뭐 작은 붓 있습니다. 일단 뭐 쓰실래요? 근데 아픈 거 쓸게요. 그리고 세필도 알고 싶어요. 아, 오케이. 이거 10호면 돼요. 이거 10호? 네. 뭐야, 이거예요? 이건 4호인데? 네. 4호? 엄청 작아요. 근데 한번 세워봅시다. 하나씩 들고 가세요. 전 신발에 넣을게요. 그러면 이런 신발입니다. 일단 앞치마랑 고무장갑을 여러분 다 해야 돼요. 당신들의 옷을 위해서. 맞습니다. 네. 이게 위험해요. 오. 퀄리티 있는 맞춤이야. Don't try this hole. Don't try this hole. This hole? 아, 집에 싸지 말라고. 어. 이건 뭐야? 아치마 이거를 머리에 하고. 네, 그렇습니다. 팔 왜 끼우는 거야? 아, 여기다 팔 끼워서 팔 끼우는 거네. 오, 잡은 거 같다. 어, 아, 뜯었다. 어, 나 뜯었어. 아, 이게 뜯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뒤에 묶는 거네. 아,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오호. 미술학원 다녔을 때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형은 목도리도 많아. 업무장갑 어깨 놔두죠. 그래요? 일단은 형은 한 손만 껴놔. 나도 먹여줘요. 골 뒤졌어. 아, 이거 썼다가 지금 들어가서 제가 팔꿈치 좀 써요. 보셨어요? 형 안 묶었죠? 묶어줄까요? 응, 나 묶어야 돼. 형 묶었어요. 묶어야 돼. 풀렸네? 저를 묶어요. 왜요? 기대가 되는구만. 여러분 기대하세요. 제가 엄청난 작품 만들어드릴게요.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간호사, 메스. 뭐야? 메스. 썰셔. 조금 장갑이 안 들어갔는데 진짜 진짜 너 수술 장갑처럼 들어간다. 땅땅하게 이거 들어가냐? 작아. 썩션. 그리고 제가 형아들이 그거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여기다가 색깔별로 그 물감 뿌려드릴게요. 너무 낭비니까 하고 싶은 거 많아서 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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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서 쓰러보려고 하죠. 꾸며준 거예요 제가. 아 노란색 고무장 귀여워. 뭐야 너무 귀엽잖아. 스탑이면 스탑 할 때까지 줄 거예요. 근데 그냥 저 기술하기 때문에 저 못 먹고 못 먹는 거 싫어요. 티 추천해서 팬들 드리라고요? 입고 다니지 반응 좋으면 이쁘면 뭐 일단은 만들어 이쁘면 근데 이거 지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 같은데 다리야 다리 오니까 이렇게 아? 근데 조심해서 하면 해. 맞아 형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붓으로 칠하기 전에 돌려 물 뿌려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물은 뭐예요? 물? 아! 그거 태우는 거예요? 아! 위에서부터 밑으로 차라리 내려오면 되는 거 같아요. 오, 맛있다. 신발도 뭐 할 거예요? 어, 신발도 커졌단 말이야. 물 들고 있어요. 정말 짧아서. 아, 누구야? 이거로 그리고 뭔가 뭔지 알죠? 뒤에 걸로 뒤에 거 아니야
민수 형이 또 타이거 워터잖아요, 별명이. 범, 호랑이 범. 죄송합니다. 물수. 나 멈췄어. 그게. 아. 예. 가슴을 스치고 접근 금방 까먹지만 이기처럼 적어놔서 다행이야 이제 이제 아세디 데이. 잘 보이시나요? 저희가 그리고 싶은 거 서로 초상화. 자, 범수 형도
차를 만들어 볼게요. 차. 자동차? 자동차. 트럭. 아, 신발로? 아 맞아 여러분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아 그쵸 그쵸 그게 안 되지? 근데 그것보다 스프레이로 쓰는 게 훨씬 더 이쁠 거예요. 아 그것도 입자가 이쁘긴 한데 약간 나뉜 거가 있어요.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스프레이가 무슨 아 저거? 나는 여기를 검은색으로 맞추고 싶단 말이지. 제가 검은색을 좋아하잖아요. 아 맞다 제가 미술 A를 못 만났어요. 제가 왜 필터가 미술 A를 못 만드는지 알아요? 알죠. 제가 색칠을 많이 못 했거든요. 색칠이요? 네. 물을 좀 많이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 네. 물 쓰면 꼭 그거 하나요? 네. 잠깐 멘트 하면. 잘 안 발리죠 아무래도 뻑뻑하잖아요. 왠지 잘 안 발린다니까. 그러지 않아요?
Hello. What's my Insta? 업로드. 업로드. What's please? 옐로우 선생. 볼곡하면은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냥 쿨하게 그냥 흘려보내. 너가 돌려만 내. 이제
발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태훈이가 노란 물을 드렸어요. 여기다가 스프레이가 맞다. 이거를 저 스프레이를 예. 버리고 예. 이거 주황색깔 그 뭐냐 그 초록색깔 검정색도 어울린다 해서 여기다 예. 이렇게 위에다 촛불을 달았는데 아 이거요? 저는 여러분 앞에는 불꽃을 그렸고요 뒤에는 꽃을 그렸는데 역시 전 딱히 뭐 하시고 있지 않아요. 색칠을 어떤 거를 더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사실 그림 같은 곳에서 지금 혼자 있으면 나와 영원한 편집자 밥 먹자 말이 돼지띠 가져있어 하라고 내게 할 말이 내가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
만들 수 있었던 신발을 내가 망치고 있는 게 아닐까. 선옥수수도 그려달라고요? 지금 이쁘게 커스텀 낼 수 있었던 분명히 아이인데 내가 망치고 있는 게 아닐까. 성은이 이모티콘 진짜 최고. 이뻐요. 멋있다. 이뻐요.
아 맞아 트위터에서 그거 봤어요. 저 막 편집 포인트 주시는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칠하면 안 되는 거지. 칠해버렸네. 어때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냥 가는 거야. 아니 그냥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냥 하는 거야. 이런 식상한 말 할 게 없다는 거야. 들어가면 신나버리면 좋아요. 우리가 안 건들면 340 뛰는 거야. 나 제일 크신다 우리 저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실험에 이렇게 빨간색.
수원이 형이 먹는 거.
그래서 이거 못 꾸는 그냥 했어. 맞아. 대신은 행복해 보이는 거야. 보이기만 그지? 자연과 매연 라인 대박이다. 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아, 우리의 가치 돼지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가치는 돼지, 우리한테 자연과 매연 거기서 우리한테 가치는 돼지. 태훈이 펀치라인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멋있는 거야. 그렇지. 얘들을 내가 생각이 짧았던 거야. 나 저거 돼지 그냥 물결인 줄 알았는데 이래서 이게 중립성이라고. 돼지는 얼굴만 있는 거야. 몸을 그리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얼굴만 그렸어요 일단. 돼지는 몸이 없는 거야. 컨택의 자유가 없는 거지. 그치! 머리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왜? 우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 맞아. 움직일 수 없는 거야. 누구의 선택도 아니지. 자, 그렇게 이렇게 그 힘든 돼지 그거를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지훈이 이러다 이제 논문도 쓰는 거야. 논문? 어. 현대 우리 삶의 돼지란 이런 거 가지고. 옷 뒤편 돼지 공둥이랑 꼬리? 팔뚝이 뭐야? 고무장갑이야, 고무장갑. 아, 팔뚝에 하하 웃고 있는 거예요, 돼지가. 그 사이에서 긍정을 찾은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커버를 못 치겠다는 거야. 아, 진짜야. 아,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왜 하하를 섞겠어요? 돼지 어떻게 하하 웃지? 아니, 돼지가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돼지 에헤, 하하. 아, 내가 너무 잔디를 들이댔던 거야. 돼지가 하하 웃을 수 있어. 맞아. 동화에 나온 돼지가 없을 때 어떻게 웃어요? 하하. 아, 내가 너무 감수성이 없었던 거야. 요즘 동화에 나온 돼지 다 한국어예요. 동화를 많이 못 봤다는 거야? 동화 어릴 때 동화 100권 넘게 읽었던 거야. 큰일 났다. 동화 막 한국어 하잖아요. 아, 동화가 한국어 하는 게 아니라. 하긴 콩쥐파츠 보면 개구리도 말을 하는 거야. 그래요? 다음 나비를 줄게요. 내가 감수성이 부족했던 거야. 범수 씨발 신발 호당? 호당이 뭐지? 왜? 돼지가 하하 웃어요. 범수 신발 호당? 다들 왜 웃는 거야? 이상한 거야. 실패했다.
불러. 어? 괜찮아? 괜찮아? 나 목요일 날지? 나 호랑 나게. 여기 있어. 이거 하니까 하고 싶은데. 다시. 아니 혓바닥 하고 싶은데. 완성되려면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끝나요.
배트 먹고 뒤에 수강한다고요? 일단 호랑나비 완성했습니다. 호랑나비! 아 이거 안 된다. 수고합니다. 문제를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고 너 호랑나비 그려달라 하셔서 호랑나비 그려봤고 또 뭐일까요? 별별 하트 이런 거? 이거 써도 돼요? 물 다 빠진 거죠? 제 얼굴이요? 알겠어요. 네, 봤어요, 봤어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아, 검은색. 주황색. 검은색, 주황색, 하얀색.
감자 감사리 별걸 별걸이 오. 아 빠진다 잘 빠진다 오빠 내가 너를 훔칠 거야 오케이? 아 훔쳐봐 오케이 오케이 아니요, 세 명 다 오른손잡인데 그 좌우 반전이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좌우 반전. 그래갖고 아 안녕. 내 이름은 범수야. 헐 대박. 진짜? 어, 내 이름은 범수야. That's right. That's right. 근데 그거 알아? 난 범수가 아니야. 어? 띠오. 설마. 난 범수인 척 하는 사람이야. 난 범수가 아니거든. 사실 내 이름은 태윤이야. 몰랐어. 그거 알아? 반전에 대반전도 있어. 사실 내 이름은 태윤이야. 근데 사실 성은 박씨지. 그래서 박태훈이야. 태훈이가 관심 없으면 격하게 표현하는 거지. 이제 말 안 나도 다 그렸다. 중간점검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형아들 보여야 되는데 이쁘죠? 지금 당장 팔아도 될 정도예요. 그래도? 네. 아니 조금 더 해야 되긴 하는데. 경매 들어갑니다. 경매 6천만 원부터 시작. 뭐? 참 될까? 역시 대신 이거 팬미팅 만약에 하면 이거 입고 오셔야 돼요. 이거 입고 오셔야 돼요. 너무 빡센데? 그렇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까? 그 팬미팅 여름에 할 거거든요. 반팔 때 한 장만 입고 오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거 영상 그거 녹화해서 오셔야 돼요. 알겠죠? 아 지금부터? 응 나오는 거? 응 그렇게 아무도 오지 않을까? 알았죠? 가능하다고요? 여기다 방태훈도 써볼게요. 태훈이 오케이 태훈이 저한테 생각나는 색깔이 뭡니까? 연보라 색깔이죠. 보라 색깔은 무슨 색깔 전가하나요? 보라 색깔? 파란 색깔이요? 빨간 색깔? 파란 빨간 색깔 그냥 뭐 연보라 여기다가 하얀색 좀 적어놔야죠. 아 오케이 뭐 진짜 가능하시대? 입고 브이로그도 가능하다고요? 네 당장 드려라. 당장 드려라. 그 링크 보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카페에다가 저희 카페에다가. 네, 저희 이메일로 주세요. 이메일. 유튜브에 공개로 올리셔야 되는데. 아. 입고 상견례가 가능하다고요? 백화점 런웨이 중수업 가능? 뭐 마음에 드시나 본데? 이게 진짜 6천만 원부터 시작. 근데 파란 색깔 많이 적고요? 빨간 색깔 많이 적고요? 같은 이유. 아, 오케이.
있고 모든 게 가능한데? 역시 죄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시군요. 그니까요. 사인? 가족 티? 어 사인에 안 했다 그러면 가족 티? 가족 티가 가능하다고요? 풍자와 해학이 담긴 해학이 담긴 그 티가 돼요. 근데 남색이 되지? 이게 보라색깔인가? 그지? 보라색깔 맞나? 안 보는데. 보라색 같은데 연보라는 아니에요. 또 하얀색깔. 제가 대신 먼저 입고 인증샷 보여줘야 된다고요? 오케이. 티원이는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사이즈 90이라 이거 입으면은 뭐 커지는 거 아니에요? 뭐? 합성 안 돼요. 모델 포즈? 저 그 복화왕 포즈도 가능. 결정했다. 뭘? 미친 다 감정이다. 가위로 자르기. 아니라 다음에 검정하기 싫다. 좀 칠하다. 아 검은색이 그만 칠해야지 이렇게 끝내야 이제 진짜 너무 마음 힘들어 만드네. 아 내 사인 갤러리에서 찾아야 되거든. 발사에서 맞았으면 다 쉽고 나갔다 이거. 발사에서 맞았으면
이쁘네. 사실 이쁜 것보다 내가 만들어서 딱히 이유는 없고 이쁜 것보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신고 다니고 싶어. 뭔가 뿌듯할 것 같아. 내가 만든 거 입고 다니면. 너 뭐 그 신냐 같은 거 뭐해? 아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예. 멋있구나. 옷도 만들어. 아 커스텀이잖아. 요즘 유행이잖아. 오. 양쪽 데크 내 친구 혹은 친구라는 거야? 주원이가 알려줄 거야. 선생님 이거 보라 색깔이 아닌데 이거? 택지라도 중간에 알았네? 네이비 색 같다. 응. 주원아 앞에 검정 있으면 검정 줄 수 있겠니? 고마워요. 젠틀하네. 젠틀맨 안무 눈감 짜서 접었다 피는 거. 예예 예, 예. 그 맞습니다. 그거 뭔지 까먹어가지고.
대각만 연습. 꽃감? 꽃감 맛있지. 맞아, 어디로 갔어요 아까? 대각만 연습. 노랑. 그래서 그게 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행위의 조 같아요. 행위의 술? 팬분들이 원하시면 또 해야죠. 해드려요. 해주고 싶으신 분들만. 순대랑 튀기면 좋죠. 제가 원래 여기다 비늘, 그 용비늘을 그렸었거든요. 용비늘을 그렸는데 이걸 덮어버릴게요. 지금 시간상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귀엽다. 귀엽다. 오, 오. 나쁘지 않네.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못 말려. 표정
메이로 공주. 옆에 그냥 전박이에요. 우리 앞에는 아직 색칠 다 못했어요.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약간 여기보다 이렇게 딱 들면 귀여운 거. 근데 흰색이 잘 안 그려져요. 아이고. 뭐예요? 기본기. 신고 다니면서 바닥 까시는 스니커. 그런가요? 신발은 소모품입니다. 없어지는 거. 저는 끝났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근데 이것만 했으면 되게 좋겠을 것 같아요. 등에다가 여기 등이잖아. 등에다가 하고 저 노란 나비를 앞에만 했던 거야. 그러면은 이거 뒤에는 볼 때 손바닥 잡아놓고 막 있고 앞에는 나비 하나만 딱 있는 거야. 그러네, 내가 너무 그 미술 시간을 했네. 아 진짜 아깝다, 아쉽다. 뒤에 완전 있고, 그리고 나비 이렇게 딱 중간에 있었는데 딱 뒤돌면은 손바닥 이렇게 다다다다 찍히는 거. 그거네. 하나 더 하자고요? 옷이 없어갖고 그럼 제 옷으로 할까요? 안 돼. 근데 여기 파란 쪽이랑 손바닥 찍어도 잘 안 찍힐 것 같은데? 이거 검정, 나 검정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주연이 검정 계속 쓰고 있어? 그러면 나 무당 한번 짜도 돼? 안 되겠지? 아니야, 이렇게 몇 하지 마. 고맙다. 저 안에 검은색 티셔츠 낼 거 있거든? 그거 색깔 안 찍히지 않을까? 검은색으로 찍히지 않을까? 다른 거, 검은색 말고 다른 색깔로. 그런가? 이건 다음에 하지. 안 해야지. 근데 형, 티셔츠 좋았다. 다음에 그렇게 해야겠다. 샷이요? 이거 90일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사이즈 90이야? 들어갈까? 한번 입어보고 안 이상하면 올릴게요. 거의 그거 되는 거 아니야? 기능성 그거 쫄쫄이 쫄쫄이? 사비형 캐릭터
어때요? 오, 잘 그렸다. 어때? 우와, 귀여워. 그 바람돌이라고 아시나요? 옛날 G 캐릭터? 바람돌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몰라요. 그래요? 그것도 햄스터 종류일 때 그거를 좀 변형해봤어요. 농부 햄스터. 아, GT니까 의미 부여해달라고요? 발이 크면은 인맥이 넓은 거래잖아요. 그래서 발을 되게 크게 그렸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잘 다스리시고 인맥이 정말 많으신 네 그런 분 됐으면 좋겠고 제가 주머니를 앞에 그렸잖아요 이렇게 네, 재물을 다 이렇게 배에 이렇게 쓸어 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 정말 크잖아요 머리 쪽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네 많은 탄을 보여요 그런 의미입니다 노력했다 노력했다 잘했다 그지? 10초 그린 말
도라에몽 이제 슬슬 마무리 되나요, 형아들? 이제 한번 마무리 이제 보여드리고 슬슬 마무리하죠. 네. 유전자 조작 도라에몽이요? 엄지손가락 인형 미니언즈? 아 이거 꼬마 말리지 못해서 잡을 수가 없어. 아 가보네 어떡하지? 그래서 정말 기다리지 마. 전 대충 이렇게 하고 여기 뭐 드리고 마무리해요. 사실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아 여러분 미니언즈 못 그리겠어.
나머지 열심히 하고 그리겠네. 아이언맨 멋이 그래서 저번 탑스에 초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얀색 있어요? 하얀색? 하얀색 있어요. 뭐지? 야 이마트 노래가 뭐지? 아 네 이거 제 이거 썰 알 세이크예요. 그거를 5시간짜리인데 제가 한 3시간만 들었거든요. 와 언제 그래요? 그냥 밤새면서 들었어요. 와 우리 가족 이거 이 노래만 계속 나와요. 우리 가족 손잡고 힘들겠다 어떻게 같이 가요 이마트 행복해요 이마트 끝! 이것도 다 넣었고 이것도 피곳에 다 모았고
누가 봐줘 내 영광 영광 저 공자요. 네, 공자를 낼게요. 신을 신 신을 신 신어마 준다마 이 공자를 부리지. 저도요. 공자로 드리죠. 아이 이걸. 신은 감사한 거지 뭐. 그냥 막 아리스트 이런 것도 아니고. 주원이 정도면 아리스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잘 만들었다. 이거 계속 쓸 거지. 근데 뚜껑 갖다 줄게. 뭐야? 흰색 검정. 나 이제 다 했어. 검은색만 칠하면. 그? 흰색 검정이다. 아 허리 아파. 허리 끊어질 것 같다. 서 있어야지. 고생했어. 아이 감사합니다. 나 지금 아침 사과는 언제 나온 거지? 여러분 그래? 네? 방금 다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신발 완전 이쁘다 저거 막 경매에 올려서 팔아 보라 아야야야 요즘 많이 듣는 노래야 디스 시키오 지금 4채째 하고 있어 저번 방송에서도 이거 말할 거 저번 방송에서 이 노래 왔어 나는 나는 메이플 스토리 오해 응? 메이플 스토리 오해 아니 요즘 듣는데 자면서 듣거든 너무 좋더라고 메이플 스토리 그 나 그 부분 너무 귀여워 제가 좋아하는 음양 그릴 건데요.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데이지도 넣었어요. 데이지 귀엽죠? 귀엽네요. 잘했다 너는. 진짜 파는 것 같아요. 태훈이 설명해 주세요. 저는요. 조심하세요 물. 일단 여기 매연, 자연,
매연 자연.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동물 친구들을 한번 표현해 봤고요. 여기 사람 얼굴은 제 얼굴이고요. 여기는 호랑이를 그려달라고 하셨는데 망해가지고 다 번졌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건 제 사인이에요. 제가 고생해서 만든 거고 뒤에 제 손바닥 매연 자연. 그리고 요거는 나비입니다. 나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팀 완성입니다. 아 여기 하하도 있어요. 그중 네, 끝. 이뻐. 나이스. 어 저는 우선 밑창이 더 이뻐요 여기보다. 어 여기는 그냥 빨간색 칠하고 노란색 칠하고 뭔가 검정색 칠해야 될 것 같아서 칠했고요. 이거 이모티콘 섞어 놓은 거예요. 그냥 X 뭐 이렇게 찍찍이 웃는 거에 가고. 이거는 방금 설명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약간 옷걸이 같이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뒤에 연계해서 물음표 이렇게 만들고 싶고요. 이모션 그냥 이모티콘 같은 거예요. 얼굴 모양 그런 건데 이렇게 검정색 칠해놓고 이제 이모션인 이유가 여기에 이렇게 했어요. 뭐 여기 새드 뭐 해피 물음표 혓바닥 이렇게 해서 했어요. 짜잔 이렇게 약간 이모션? 뭐가? 약간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뭔가를 항상 만들 때 뭔가 의미를 둬.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나 원래 생각 없이 칠하고 있었는데 이 모양, 이 색깔, 이 색깔 그 멍들이고 이렇게 보고 모르고 잘 됐네. 어 생각 없이 웃겨. 다 보여주니까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그래요. 추첨을 통해 선물로 드리자요. 아유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도 옆에 이렇게 너의 신발 이렇게 들어줘. 좀 옷 들기 좀 그래갖고. 네. 아무튼 저희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다 해서 인스타에 올려드릴게요. 고마워요. 저희 방송 봐줘서 고마워요. 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아무튼 안녕. 안녕. 안녕.